이번에 솔직히 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한 4시? 4시 넘어서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쉬는 시간도 1시간 더 줄이고 뭐 성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도 게임하고 이렇게 뭐 올해 또 이렇게 좀 연습량을 많이 늘린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좀 라인전도 더 강력해지는 것 같고 연습량을 늘리니까 그리고 이제 스크림에서도 좀 라인전 이기면 게임도 거의 이기 쉬워지니까 뭐 그렇게 자주 이기다 보니까 좀 좋게 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한순간에 지게 된게 바론 쪽에서 레오나한테 건 건데 그거 좀 피드백을 세게 받았어요. 어차피 안 걸어도 이기는 건데 거기서 왜 그렇게 거냐라는 걸좀 그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고 그냥 2세트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좀 했어요. 2세트 때는 솔직히 저 죽으면서 바텀에서 다 잡을 때 승리를 확신했는데 이제 탑에서 3명 저 합쳐서 3명이 좀 죽어가지고 거기서 좀 비벼지긴 했는데 그래도 바텀에서 저 죽고 다 잡을 때 승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우리가 그냥 싸움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라인전에서 솔킬을 줬잖아요. 근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냥 한타 때 제가 더 잘했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폼이 떨어지게 된게 MVP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요새 MVP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와서 잘 가고 있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. 제 거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. 제 거는 마음에 듭니다. 라이언님 감사합니다. 용인이 형 라칸은 솔직히 잘안 봤어요. 제 거랑 이제 이즈리얼 나르 정도만 좀 유심 있게 본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진이 형 덕분에 좀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계속 연습량 유지하고 더 늘리면 좋고 뭐 대회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전승을 바라보고 있긴 해요, 저는 솔직히. 저는 전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8.4 패치 뼈왕패가 새로 나왔잖아요, 결의에. 그 특성이 좀 까다롭긴 한데, 그거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. 저희가 남은 이제 세트들 다 전승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